오늘은 우라문절 천도대제 제3제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문의 주제는 영혼을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영혼을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선망부모가 왕생 극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천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망고모가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과 스님들이 토해내는 대승경전의 강독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 누세에 지었던 업을 참회해야만이 왕생 극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중한 보배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 한번 돌리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극락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로부터 십마리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고 그곳의 교주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한 발짝 움직이기도 힘든데 십마리 국토를 지나서 어떻게 미타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천세만세에 영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극락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입니다. 세수하면 자연스럽게 코를 만지게 되고 볼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쉬운 거죠. 마치 팔세 용례가 그 자리에서 성불을 하는 것처럼 즉시에 변신 성불을 하는 것처럼 극락세계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억만 세월 지었던 업도 찰나 아래 소멸시킬 수 있고 누세로 지어왔던 죄업도 찰나 아래 돈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 그 극락세계를 가겠습니까? 우라문절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축제입니다. 4월 8일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축제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 우리 스스로도 깨어나야 하고 우리의 영가도 누세업을 참여하고 깨어나서 즉시에 극락세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망부모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죄업을 지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죄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 아들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딸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남편, 내 부인이 잘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더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알게 모르게 엄청난 죄업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딸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부모를 천도하는 날이 바로 우란분절 백종 천도 기간인 것이죠. 오늘이 마침 세 번째 제일입니다. 첫째, 둘째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의하지 못해서 골똘한 마음으로 부모를 깨어나게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남은 칠째 때 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원해서 우리의 부모가 바로 즉시에 왕생 극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이 되면, 특히 천도 제일이 되면 대승경전을 독송해드립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도 금강경을 독송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원에서는 미타경을 독송하죠. 왜 대승경전을 읽는 걸까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시간은 있고 죄는 지내야 하니까 적당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 거냐 말이죠. 그건 아니죠. 금강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유인은 공이란 말이에요.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공이란 말이에요.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번개불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망부모가 일찍이 살아서 당신이 자유롭게 논일 때에 모든 것이 공이라고 알았을까요?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이미 선망부모는 제왕 극락했을 것입니다. 즉시에 바로 극락세계에 가서 논일고 계실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을 마쳤다고 한다면 아마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 천도 제일날 금강경을 읽느냐 말이죠. 왜 그걸 읽어드려야 하느냐 말이죠. 살아생겨 있는 것이 모두 돼요. 보여지는 것이 모두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지금도 그것이 모두일까요? 아마 조금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이 편안했을까요? 천만 번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확실하게 일렀습니다. 그건 다가 아니라고. 그건 언젠가는 나로부터 떠나가는 거라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이별을 하는 거라고. 잠시 빌려서 쓰고 있을 뿐이라. 이걸 선망부모가 살아생전에 골똘하게 인지했다고 한다면 이 소리를 들으면 옳거니 그럴 겁니다. 스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지는 것이 다이고 소유한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간절하게 우리가 염원하고 기도하고 천도해서 그러한 사고방식을 탈각시켜줘야 합니다. 천하의 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하의 효행은 어떤 것일까요? 살아생전에 원하는 것 해드리고 가고 싶은 것 모셔드리고 모든 것을 근거리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천하의 큰 효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라에서 효자상을, 효부상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효자는, 효녀는 부모님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질곡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확실하게 알았는데 어떻게 딴 길로 가겠느냐 말이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알았는데 어떻게 딴 길로 가겠느냐 말이죠. 부모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타경과 금강경을 천도 대제 때마다 큰 소리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사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육체를 벗어버린 우리 부모님의 영혼은 참으로 잘 알아듣습니다. 일본어로 말을 해도 잘 알아듣고 영어로 말을 해도 아주 잘 알아듣고 다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 우리 부모의 영혼은 영롱하기 그지없어서 그 맑기가 유리알 같아서 마음의 영롱하기가 진주빛 같아서 잘또 알아듣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옆길로 헤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갈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줘야 합니다. 이 통도사는 영롱하고 거룩한 공간입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양할 때 그 수많은 스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선망부모를 천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십니다. 그 힘으로 부모님이 혹여라도 옆길로 고뇌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확연하게 타고 넘게 해야 합니다. 자, 합장하시죠. 로장 변님 향하 유어금 백조 선망부모의 영혼을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절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자변 향화하고 화루를 끌어안고 연신연신 불길 속으로 향해 가고 획자리 조욕하라니 가마솥 화탕 지옥에서 그 쇠끌 눈물로 목욕을 하고 있다. 우리 같으면 맑은 물에 목욕을 할 수 있는데 화탕지옥에서 헤매이는
그런 존재는 맑은 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활활 타오르는 그 샘물로 먹고 마시고 목욕을 하는 형국이라.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한 일이야. 만약에 우리의 선망부모가 화탕지옥을 가서 그런 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엄청난 원수의 형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목도하면 우리는 참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끌어안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거물을 마시고 거기서 목욕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히 실색할 정도 아니겠나. 그러나 우리는 그 화탕지옥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아비지옥에서 헤어나게 해야 합니다. 고난과 번민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곳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덕 철두시에 곧 그곳에서 나올 때에 환각이여 입옥하리라.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되리라. 지옥의 옷을 벗고 극락의 옷으로 갈아입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옷을 벗어버리고 행복의 옷으로 갈아입게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수미산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저 장대한 태평양의 바다 깊이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여기 와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부모가 혹여 아비지옥이라도 혹여 화탕지옥이라도 아니 파란 팔열지옥 한 구석이라도 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란분제를 맞이해서 천도 대제를 봉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망부모를 그런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 바로 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다시는 죽어서 사막도에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가득하고 돌아가시면 지광 극락하는 그 도리의 논리가 바로 우란문제 천도 대제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천도는 다만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은 천도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개도 고양이도 소도 말도 모든 존재는 천도의 대상자입니다. 선망부모를 천도해줌과 동시에 마음속으로라도 여기에 위패는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이와 같은 육도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기현을 맞이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죽은 쥐를 보거나 죽은 개구리를 보거든 반드시 49제는 지내주지 못할 망정 나무볼 발보리심 이런 정도는 해야 합니다. 잘 죽었네 그러지 말고 오늘 저는 숙연하게 말을 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축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환희의 축제가 아닙니다. 슬픈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빗방울로 우리의 부모의 빗방울로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존재는 천도되어져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미물이 죽어 있으면 나무볼 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발보리심 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대한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신라 전역에 원효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원효의 덕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대한대사였습니다. 원효 스님의 서성이 누군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대사를 아주 아주 가까이 한 것은 여실하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대한대사를 찾아가니까 대한대사는 의미가 없는 너구리 새끼를 몇 마리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 무엇하십니까? 원효 스님 보시다시피 의미 없는 너구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너구리를 너구리 새끼를 원효 스님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 좀 잠시만 봐주세요. 스님 뭐 하시려고요? 내가 마을에 가서 이 아이들 먹일 젖을 좀 구해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구리 새끼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경전을 읽어줍니다. 경전을 읽어줘요. 잠시만에 돌아오니까 원효 스님이 죽은 너구리 새끼 앞에서 경전을 막 읽고 있거든. 대한대사가 그래서 스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죽은 너구리 새끼를 위해서 경전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대한스님, 그 너구리 새끼가 그 경전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그랬어요. 응? 글쎄요, 그냥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할 도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확연하게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해줘야 하니까, 무언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니까 하는 것도 있죠. 돌아갔으니까, 너구리 새끼가 죽었으니까 경전을 읽어줘. 대한스님, 그러면 너구리를 위해서 읽어주면 너구리가 혹여라도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경전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선사의 대화의 기질이 따로 나죠. 그때 대한스님이 원효스님이 안고 있던 너구리 새끼를 탁 끌어안거나 우유젖병을 딱 먹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응? 탁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구리가 알아듣는 진정한 경전의 독송설입니다. 그래서 경전도 읽어준 덕도 없어. 바로 빼앗아서 젖병을 물리는 흉내를 내고, 이것이 너구리 경전이라는 거야. 너구리가 왕생극 나갈 수 있는 경전이라는 거야. 편안하게 생각. 반드시 우리는 미타경을 읽고 아미타경을 읽어야만인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왜 그 경전 속에는 마음을 비우면 우리 영혼은 깨어나서 제왕 극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천만 번 극락세계를 가고 싶어도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극락세계가 눈앞에 있어도 깨어있지 않는 존재는 극락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황금이 눈앞에 있어도 어두운 사람은 황금이 뭔지 몰라. 봉사는 눈앞에 황금이 있어도 황금인 줄 모른다면, 단순히 경전만 읽어야 영가가 천도된다는 논리보다는 영가를 깨어나게 하면 그 모든 것은 대성경전입니다. 발버리침 한 번 했는데 죽어있는 존재가 바로 극락세계로 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산화석벽 형형색색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면 그거는 대승 경전이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넘도록 도도히 흘러가는 영축산 계곡의 물줄기는 나로 하여금 언제라도 깨어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물줄기를 보고 깨어나기만 하면 그것은 대승 경전이고 나의 선지식입니다. 요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세헨 하삼 가오 창검 고라한 교전 물참 흐이로다 남흥 시수강함 의련나 사가 차원고 세상 사람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픔이 많은가 말이야. 고라 교전 물 저하로다. 고통과 즐거움이 서로 교차하면서 저 밑바닥과 가변의 세계를 이루었다. 때로는 이렇게 떨어지고 때로는 저렇게 떨어지고 기쁨은 이곳에 있고 슬픔은 저곳으로 떨어지는 거야. 왜 그래도 슬픔이 많으냐 말이야. 세상은 어차피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것. 잠시 즐거우면 입가에 미소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잠시 괴로우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사왕래 다소급에 생사왕래한 수많은 생활에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기를 수없는 것처럼 했네. 동서남북 시수광고 그래 동서남북에 당신의 집이 어디냐 금생에는 여러분들의 집이 부산일 수도 있고 울산일 수도 있고 통도사 바로 밑에 사촌일 수도 있는데 억만세월도록 살아오면서 또한 죽고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어느 집이 당신의 집이냐 말이야. 금생에는 나의 집을 안다 하더라도 전생에 나의 집은 어디였냐 말이야. 죽고 난 뒤에 나의 집은 대체 어디냐 말이야. 슬퍼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사시면 됩니다. 부처님 법대로 사시면 후회할 일은 없는 것이죠. 이 슬픔 저 슬픔 이 고통 저 고통 감내할 일 다 이곳에 와서
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모든 업장을 찰나간에 탈각하고 내세에는 왕생극락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선망부모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악업을 지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모두 다 참회하고 내려놓게 해야 돼. 그래서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우란 번제는 거꾸로진 인생 사리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의미죠. 우란부는 해도현이라,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생을 해방시키는. 어쩌면 우리는 바로 서있다. 악도에 떨어진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망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거꾸로진 인생 사막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란분의 뜻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사는 인생살이를 돌려놓는 자유가 없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파워가 있어도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거꾸로진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의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려는 수도자도 가끔은 거꾸로진 생각으로 옆길로 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모두 다 깨달음으로 자유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찰진 심념 가소지 하고 좋은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선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을 할 때 레비가 선지식이죠. 그래도 그럼 가끔은 에러를 냅니다. 그래도 업을 시켜야 되죠. 부처님의 레비는 업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천세만세 억만세라도 거기는 분명합니다. 열화를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따라서 우리의 선망고모가 왕생극락하도록 해야 됩니다. 통도에서도 봉행하고 있는 이 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선망고모가 누세업장을 소멸하고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우리의 선망고모는 반드시 최광 극락할 것입니다. 이 우주 세계의 미진을 마음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태평양 바닷물의 그 엄청난 물의 알갱이도 내가 한 모금으로 다 마실 수 있고 저 허공을 헤아릴 수도 있고 바람을 잡아매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을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내 사례로 과학물리 천체물리로 가능한데 부처님의 공덕은 과학물리 천체물리 그 어떤 기술로도 능력으로도 사례가 안 된다. 따라서 부처님은 위대한 선지식이고 성자 중에 성자이시라면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선망부모를 천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선망부모는 천도되어집니다. 남은 시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대성경전을 독송하며 우리 부모님의 누세업장을 참회하고 끝내 우리 선망부모의 영혼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영혼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극락세계는 유언합니다. 좋은 세상에 가서 태어나는 것은 유언합니다. 끝내 목적은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영혼을 깨닫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40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제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부영산불멸학수성존시